광야의 소리 1분 말씀 서유원 목사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루도 쉬지 않고 무언가 말을 합니다. 그 말 중에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이 있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말이 있고 부정적인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과 동시에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은 사람을 복되게 하며 사람을 치유하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케 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믿음의 사람들은 쉬지 않고 말하며 전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보다 더 쏟아지는 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말 중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타인과 자신에게 불필요한 말이 아닌 자신과 남에게도 복이 되는 여호와의 말을 쏟아내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